기억할 수 없는 마음의 고향 깎곳이 진양호 천세들 구슬피 울고 하늘도 덩달아 울음 우는데 육지 속 섬이 된 깎곳이 가슴 깊이 묻어둔 진주 토박이들 본향 같은 곳 긴 세월 한반도 품에 안고 장엄한 백두산 증기 벗삼아 지리산 천왕봉 골짜기 따라 한 맺힌 백두대간 이어진 종착역 찬양하게 빛나는 이곳 기곡동 이제는 마음속 고향 깎곳이 스몰의 아픔도 떠나온 실향민의 슬픔도 저 멀리 보내거라 두고 온 눈물 대신 환희의 찬가 부르자 그대 깎곳일 기곡동아 진주인의 혼이 되어 영원히 따뜻하게 안아주려 감사합니다. 선생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가야금입니다. 그 가야금을 현재 금화 이소정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. 호산 선생님의 영원 전신의 날 감축드립니다. 기회를 기획해 주시고 제보죄를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홍명 선생님 황기인까지 좀 잘해주십니다. 좀 잘해주세요. 우리 고배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. 자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기성 회장님. 네, 큰 박수 하는 것 같고요. 네, 큰 박수 하실 것 같고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속해 있는 한국풍경사진가의 회원님들이십니다. 회장님 소개도 올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지금으로 소개를. 저의 형님을 소개 말씀드립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, 가을의 문득 10월 여러분을 맞이하는 산천도 알록달록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잘것없는 제 사진 전시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이제는 영등공단 부산지부 주관으로 퇴임자 고령층을 위한 봉사단 드론 봉사단입니다. 방금 소개받은 해주정시 대중친회 회장 정기성입니다. 인사드립니다. 자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선배님의 격려사를 부탁을 해서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이 한 40여 점의 그 사진이 우리 그 전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은 다 이 자리에 옮겨놨다.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오래 살기를 기다리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자연이 오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. 그 아,
아까 여기 소개드렸던 제 백부님이십니다. 정영수 선생님. 예. 숙부님이신 정혁근 선생님이십니다. 저는 그, 화산 정백은님의 큰아들 정웅서입니다. 예. 이렇게, 제일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제 아내 송미정입니다. 그리고 그, 밑에 남동생인 정영석. 막내 우리 여동생 내외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공직에 있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.